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니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시장님 없이 저 혼자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민시장님이 주말에 일이 바쁘셔가지고 저 혼자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저랑 민시장님과 한국에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머물 예정이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일이면 수요일이고 6일이면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그 일요일에는 저는 뉴질랜드로 돌아오고요. 민시장님께서는 한국에서 계세요. 그래서 4월 3일부터 6일까지 혹시나 시간이 안 맞으신 분께서는 그 후에는 민시장님께서 연락 주시면은 민시장님께서 미팅을 해드릴 겁니다. 그 3일부터 5일까지 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민시장님 같이 시간을 비워나가지고 그때 미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기술이민의 예전 180점 받는 거에서 6점 받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혼동스러워 하세요. 이거는 뭐 진짜 그 뉴질랜드로 직업을 알선해주시는 에이전트 분들부터 정말 여기서 그 비자를 진행해주시는 법무사님까지 많은 분들께서 그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미팅에 가시면은 제가 그런 그 혼란스러움을 풀어드릴 것이고 어떻게 왜 이런 점수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학력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걸 토대로 점수를 어떻게 클레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경력은 어떻게 어떤 직종으로 이제 할수 있는지 이런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영주권 획득을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수월한 방법도 또 이제 뭐 추천해 드릴 것이고요. 원하신다면요. 이제 유학 후 이민이라든지 그린리스트 티어 1, 티어 2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요. 유학 후 이민이라는 건 이제 그 뉴질랜드 학위를 취득해서 그걸 토대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린리스트 티어 1이라는 건 이제 스트레이트 레지던스, 그 적합한 학위라든가 경력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티어 2라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학위랑 경력이 있으시면은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일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모두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거는 투자 이민, 사업가 비자 이두 가지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저번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걸 두개 단체 좋은 점은 이제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또 IELTS가 6.5점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좀 이제 한국에서 커리어를 마치시고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은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더 적합한 비자인 거죠. 그래서 투자 이민 여기는 어떤 데다 투자했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 그리고 또 사업가 비자 어떻게 비즈니스 셋업을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년 뒤에 영주권 시행할 수 있는지, 6년, 6개월 뒤에 영주권 시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 설명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은 그에 대한 설명도 그 성실성의껏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비자 외에도 상담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모든 뉴질랜드 비자에 대한 관한 토픽을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